대상은 인권과 사회봉사에 관심 있고 10월 17일부터 12월 5일 매주 토요일 7주 동안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행할 현재 고등학생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학생들은 krcla.org/youthpar 웹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마감은 금요일 10월 9일이며 35불 회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문의는 진경@krcla.org이나 323-419-0333으로 연락 바라고요. 이제 헬리 씨께서 서비스 어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거예요. So KRC is a certified organization for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So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is youth program will be able to accrue volunteer hours. They'll be participating in different activities with the community. So in addition to learning about issues, they'll do a program and project, or they will participate in different service activities, including voter registration, other community surveys where they're actually outside interacting with community members, all of which will count towards volunteer hours. And so, as I mentioned before, KRC is a certified organization, so if you accrue the right number of hours based on your age, you can be eligible for this award through KRC. And that will be it.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may ask us now. 35 회비는 한 번만 내는 건가요? 네. 학기마다 다시 내요. 네, 이번, 네. 이번에는 35회비 한 번만 내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선생이나 뭐 이렇게 티처가 있나요? 진경 씨가 이제 약간 교육도 교육이지만 약간 토론주의로 할 거라서 토론주의? 네.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제 베이직 인포메이션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하겠지만 그 후에는 이제 네. 4시간인가요 그러면? 네, 1시부터 5시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이요?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여름 프로그램은 학생이 17명까지 있었거든요. 17명? 네. 근데 17은 너무 많아서 아마 12명에서 지금 15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주시면 아, 그 전화로는 안 돼요? 전화 그 신청하는 그 거기에 이렇게 뭐 질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생이 거기에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몇 번이라고 했잖아. 아, 323-419-0333. 네. 그게 제 디렉트 라인이에요. 아. 계속 얼마나 해왔죠? 몇 회째죠 이게? 두 번째 거예요. 네. 여름에 하셨고요? 여름에 한 번 했고 이제 두 번째 건 가을에 하는 거예요. 작년에 어땠어요? 뭐 어려운 점이나 작년이 아니야 지난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첫 번째 했을 때 똑같은 타이틀로 했어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고 학생들 많이 배웠고 뭐 커뮤니티하고 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봉사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returning volunteer도 몇 명 있고 봉사는 어떤 게 있죠?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했어요. 학생들이 이번에도 하나요? 이번에도 할 거예요. 이제 유권자 등록은 1년 동안 2016년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1년 동안 계속 할 것 같아요. 봉사활동 그래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트레이닝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같이 나가서 유권자 참여하고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그 토론만 하나요? 토론도 있고 이제 4시간이니까 2시간은 이제 교육 이제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이제 제공하고 2시간은 교육인가요? 네. 어떤 그, 그날에 그, 네. 그 주마다 다르긴 한데 이번 학기에는 race, so 인종이랑 인종차별 같은 그런 게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끼치고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이 끼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2시간 후에는 트레이닝
트레이닝 이제 유권자 등록 트레이닝 이제 비슷한 이제 문서 활동 시간이 있어요. 토론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그 첫 두 시간 안에 이제 이걸 배우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인종차별만 하는 거. 인종차별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큰 팀이 인종 like race. 그래서 뭐 여기 week 3에는 할로윈도 겹쳐서 아마 cultural appropriation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뭐 police brutality 그런 것도 다 인종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네. 그러니까 문화, 사회, 공사, 네. 뭐 네. 인종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데요. 네. 따로 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So from this program, if there are returning students in the next quarter, they want to participate, for example, Winter YP Academy, they will be, they can be a TA and help out leading discussions, organizing the program with us. 그 여름에 참가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참가하면 네,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만 네, TA가 된다고? 네. 이번에 참여하시면 다음 학기에 TA 할 수 있어요. 그 장점이 뭐죠, TA 되면? 뭐 리더십도 배우고 뭐 어떻게 클래스룸 뭐 클래스룸 앞에서 강의하는지도 배우고 공사 시간도 모여서 김정 씨는 뭐 하신 말씀 없으시죠?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네. 뭐 그래도 티처로 나선 하시는데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번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그냥 인권이랑 그런 거에 사회 문제에 지금 관심이 많으면은 많은 신청 바래요.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가 있나요? 요즘은 LGBT, LGBTQ. LGBT요? 네, LGBTQ. 동성애자에서 네, 트랜스 팀. 요즘 자살 문제도 많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그거는 저희가 윈터 학기에 이제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레이스고 이제 젠더에 대해서는 이제 윈터 학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같이 하시는 이번 아니요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아 네. 이번 안 하시고요. 네. 레퓨지 크라이시스도 있고 다음 내년에 그 선거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 프레지던트 캐네디트들이 심하게 뭐 우리 사회, 이 커뮤니티도 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조금 토론하고 우리 커뮤니티 무슨 의미 있는지 그렇게 좀 얘기하고 대상은 한인인가요? API, Asian American. 그럼 수업은 영어로 진행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보도 자료 네. 지금 꼭 좀 보내주세요. 네, 바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시간 안에 보내주세요. 한 시간 안에요? 네. 한 시간 안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디 사인. 1 Korean newspaper. Oh, should we just leave this here and then do the press release? Yeah, they want another one. Can you take pictures? Yeah. You took pictures?